이륙 시간은 12시 30분입니다. 탑승 시간은 12시 1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루비입니다. 오늘은 공항에서 쓸수 있는 수화 들고 왔는데요. 그동안 몇몇 분들께서 요청을 해주셨었는데, 제가 어떤 문장이 잘 쓰이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대화를 만들어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서 영상을 못 만들겠다 싶었었는데, 한 구독자분께서 몇 가지 문장과 함께 한번더 요청을 해주셔서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배워보도록 할게요. 공항이라는 수화는 이렇게 만들어서 슝 비행기예요. 비행기 곧 하면 공항입니다. 공항. 이륙 시간은 12시 30분입니다. 탑승 시간은 12시 10분입니다. 시간을 표현할 때 시라는 표현과 분이라는 표현이 같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단어는 굳이 수화로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출발은 이륙. 이륙. 비행기가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이륙. 이륙. 이런 숫자 같은 거는 지수자 편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10이에요. 그래서 시계 자리에 여기서 이렇게 12. 그래서 12시. 12시가 됩니다. 12시. 그리고 분은 턱 앞에서 나오면 돼요. 그래서 30. 이게 30이거든요. 30. 30을 앞으로. 30분. 30분. 탑승 시간. 탑승은 여기 이렇게. 탑승. 12시 10분입니다. 보안 검색을 하기 전 모든 짐은 바구니에 담아주시고 주머니에 있는 물건도 다 꺼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뭐 살피다, 검사하다, 검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안 검색을 이렇게 하고요. 보안 검색을 받기 전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당겨주면 전 이런 뜻입니다. 전 모든 짐은 여기 주먹을 위에서 이렇게 두 바퀴를 돌려줘요. 짐 바구니인데 그 보통 짐을 담는 그 공항에서 쓰는 바구니가 이렇게 네모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바구니에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바구니에 담아주시고 그냥 담아주시고 여기 주머니 있잖아요. 주머니를 이렇게 주머니에 있는 거다 꺼내주시고 주머니에 있는 거다 꺼내주시고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머니에 물건 다 꺼내주세요. 탑승구는 18번입니다. 탑승 문 탑승구 게이트라고 하죠. 게이트는 문이니까 탑승구 문 18번입니다. 탑승권을 손에 소지하세요. 탑승권. 그 탑승권처럼 이렇게 탑승권을 손에 소지하세요. 가지다. 가지고 계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를 찾아주세요. 혹은 불러주세요. 도움. 이렇게 여기 등을 이렇게 치면은 도움. 돕다. 필요하다. 요거는 좀 밑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한 배 쪽에 이렇게 하면은 필요하다. 필요하시면 저희를 제가 승무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찾아봤는데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나와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서비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등에다가 이렇게 약간 문대주면
이렇게 비벼주면 서비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승무원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찾다. 찾아주세요. 혹은 불러주세요. 화장실을 안내해드릴 때는 화장실. 이렇게 화장실은 이쪽입니다. 혹은 저쪽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정수기. 정수기는 그냥 깨끗한 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순수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이에요. 깨끗한 물. 손을 이렇게 해서 턱, 입술 밑에 이렇게 딱 대면은 물. 물. 정수기는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몇 문장 안 되지만 공항에서 쓸 수 있는 수화를 배워봤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은 수화는 구체적인 문장과 함께 요청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